코로나 백신 맞으러 가는 날입니다. 부킹을 한 시점으로부터 해서 일주일 뒤에 자리가 있길래 바로 클릭했거든요. 다행히 제 순서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빨리 돌아온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백신을 맞는다는 게.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사실 말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제 나이 때는 모더나, 화이자 둘 중에 하나를 맞을 수 있다 해가지고 저도 그거를 맞을 예정입니다. 제가 선택권은 없고 저기서 알아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주사 맞는 것도 무서운데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말이 너무 많잖아요. 뭐 혈전이 생긴다, 뭐 저리고 팔을 못 쓰고 막 붓고, 뭐 그 정도 경증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좀 큰 부작용까지 나타날까봐 좀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부디 이게 첫 번째 맞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부스터 주사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두 번째 맞는 백신을 그때는 진짜 너무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지금은 첫 번째니까 별로 안 아플 것 같아요. 진짜 저 괜찮을 것 같은데 건강해서. 그 스태프의 퍼미션 없이는, 허가 없이는 안 된다고 적혀 있는데 여기는 찍어도 된다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기 각각 부스를 배정받아서 앉아 있으면은 의사들이 한 명씩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 문진표 작성하고 팔에다가 이제 주사를 놔주는 것 같아요. How do you pronounce your name? 은혜요. So everything is different? Pfizer or Moderna? No, depends on the age? No, a little bit depends on the age, but for most part, I think mostly it's Pfizer. Oh. Yeah, I'm just going to comment on this one. Okay, you'll need to get a second dose. No, 4 months from now. AHS will contact you when it's time to get that food. Alright. Do you have any questions? No. I'm ready. Yeah. Thank you. 뻐근하네. 저는 5시에 백신을 맞고 지금 6시간이 흘렀는데요. 중간에 피곤해서 한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난 상태고 저는 화이자를 맞았고 지금 제 상태는 다른 뭐 아픈 데는 하나도 없고 이 정도 막 들면은 누가 막 누르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막
너무 막 아픈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돌리기는 가능한 정도. 근데 내일 당장 좀 무거운 거 들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새벽에만 많이 안 아프길 바라야죠. 다른 이상 증상은 없기를. 지금 백신 맞고 나서 15시간 정도 지났고요. 밤에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팔이 잘 뻗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하는 거는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잘 안 올라가요. 한 뭐랄까 마동석이 와서 여기를 겁나 세게 때리고 간 느낌. 저는 딱 하루가 지나니까 아예 뻐근한 것도 하나도 없어지고 일 갔을 때까지만 해도 무거운 거를 진짜 거의 못 들었거든요. 한번 이렇게 할 때마다 으윽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아예 괜찮아요.